배경으로 보이는 작품은 박동삼 화가의 한지 보조 작품입니다. 박동삼 화가는 개개의 사물에 남겨진 기억을 이미지로 정리합니다. 한지 전용 작가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화가에 대한 작품은 독일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이 부조 작품을 통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소멸되고 결국 남겨지며 기억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과연 남겨진 이미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작품의 주제가 기억입니다. 기억은 어떤 사건의 결말이기 때문에 아니면 결말이거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 기억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예술가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거나 어떤 물건이거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요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작품 속의 부처나 기도하는 모습은 종교적인 색채나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나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이미지 그 자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2007년 발간한 나는 주식보다 미술 투자가 좋다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돈 되는 미술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아니면 만약 내가 은행에서 한 1억 빌릴 수 있는데 두 달 후에 1,000만 원만 만들어줘.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표 139회차 박정수입니다. 예술이 팔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이 팔리는 것입니다.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자에 입이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입구자 세 개가 합성되어져 있죠. 입이 세 개이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품평이나 평가를 요하는 한자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술은 평가되지 않지만 예술품은 평가의 영역입니다. 예술품은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술품은 남의 예술작품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와 견뎌서 성적을 내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술품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다른 작품이나 사회의 어느 영역과 견뎌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전과 관련하여 예술이 뭘까? 예술품이 우선일까요? 예술이 우선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예술가의 예술관이나 예술 철학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하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마케팅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개인을 엽니다. 작품 판매보다는 순수하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비용을 사용하는 전시라면 판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돈 많이 듭니다. 비영리 공간이나 돈을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술관 초대를 받지 않는 이상 언제나 본전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개인 할 때 그냥 판단 욕심 없이 자신의 예술관을 보여주기를 우선하는 작품 활동이나 전시 활동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좀 만만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 진입하고자 생각한다면 정말 무척 어려운 일로 전환되고 맙니다. 요즘 보면요 각종 SNS에 솔드라고 작품 팔렸다는 많은 자랑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자랑질 끝없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잘 나가는 화가들이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자랑질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물론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팔렸다는 자랑질이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름을 얻지 못한 예술가는 미술계나 화랑가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겹습니다. 팔린다고 마케팅 잘 된다고 아트표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트표는 말 그대로 미술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나 작품 세계를 조명받기에는 정말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트표는 아트표대로 가고 개인전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전 횟수가 많은 이들이 예술활동이 활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전시 판물의 제일 뒷장에 차지한 양력을 보면요. 화가에 따라 예술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작게는 10수에 막힌 100여 개에 육박하는 개인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요. 이들도 언젠가는 첫 전시였고 처음은 있었습니다. 이들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현재의 자리를 확보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만큼 팔리지 않는다면 예술 마케팅에 집중해 보는 것은 좀 어떨까요? 작품 마케팅보다 차라리 개인의 철학이나 사상, 삶의 조건, 예술과의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치에서 오는 개인전 예술 마케팅 팁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인쇄물을 잘 만들자입니다. SNS가 아무리 발달해도 손에 들려있는 만큼의 효과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엽서를 할지라도 본인의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뭐 QR코드로 자신의 블로그나 여타의 사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연히 QR코드 인쇄했다고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벤트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야지요. 찾아가는 마케팅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작품 반드시 동반하기를 원합니다. 200호, 300호, 500호도 좋습니다. 화면이 크면 감동도 크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최대한 많은 이에게 전시를 알려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알려야죠. 네 번째는요, 작업 노트를 남발하기를 권합니다. 글 잘 쓰고 못 쓰고는 관계없습니다. 글 잘 쓰는 소설 예술가가 될 요량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섯 번째요, 팔리면 집에 두고 전시장에 출근하세요. 출근한 다음 언젠가 받아서 모아두었던 모든 명함에 전시한다는 톡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면 어때요? 자주 하면 귀찮거든요. 자주 하면 받는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누군가는 봅니다. 여섯 번째는요, 화환은 청소하기 힘드니까 받지 마시고요. 화환을 보내주나 화분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화분을 보내준다면 무조건 받으셔도 좋습니다. 개인 비용보다는 공금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다이소 입자에라도 작은 드로잉 작품 하나 오답으로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꼭 기억하게 됩니다. 돈 봉투를 받더라도 그게 또 드로잉 작품 보내세요. 다 마케팅에 넣으면 됩니다. 곱게 포장해서 개인전할 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개인전은 작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예술 판매에 더 적극적이어도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작은요, 많은 작품이면서 다양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즐거웠거나 유익했거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